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27번째 시간으로 보혜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안 된 하신 분들은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과연 보혜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쯤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그 보혜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아주머니라는 뜻은 아기 주머니의 약자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여러분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머니 우리가 호칭하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를 아기 주머니 왜 아주머니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남편을 부를 때 왜 남편이냐면 남편은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편 들어주는 사람이 남편이라서 그래서 부부지간에 남편 때문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남자들이 자기 부인 편 들어줘야 되는데 부인 편보다 남편, 남들을 더 편하, 남들에게 더 잘해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 남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편이 있어야 되죠. 남편, 여편. 근데 우리 여편이라는 말은 없고 여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편네라는 말은 낮춰 부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 이제 여편네예요. 아니 이 여편네가 뭐 이런 말 한 번쯤은 뭐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내 편 대주지 않고 남의 편 대줘서 남편이라는 부분들과 어울려서 여편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일로 옆에서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여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억양이 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옆에서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여편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내 옆에서 내 편 들어주는 분 이것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내 옆에서 내 편 들어주시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아십니까? 부부지간에 남편이 내 편 대줘야 되는데 남편이 남의 편 대줘서 우리 부인들이 얼마나 속상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옆편 내 잠깐만 죄송합니다. 억양이 좀 그런데 옆에서 내 편 들어줄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남편들은요 부인과 함께 다니면 든든하게 돼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결혼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인과 함께 하면 왜?
부인은 내 편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 옆에서 편 들어주는 분이 보혜사라면 그 보혜사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보혜사 성령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보혜사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가 무엇인지 또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같이 찾아 은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오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본인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저 본향으로 아버지께로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었던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구원 사역을 마치게 되면 이제 나는 떠나가게 될 거야 라는 그 모습. 근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간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것, 그걸 생각도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왔었던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경험했었던 그 든든함들, 그런데 그 든든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 떠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없는 세상은 어쩌면 저들에게 있어서는 고아와 같은 심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이거는 비록 고아들만 느끼는 부분들이 아니라 충분히 어른들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 떠나가면 우리는 고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면 우리는 고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화가 된다는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시는지요? 고아화가 된다라는 건 아주 무서운 것 같아요. 고아화가 된다라는 건 아주 괴로울 것 같고 고아화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고아화가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고아화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괴로워도 내가 힘들다라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고아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고아들이 고아원에 있으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고 고등학교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아원에 있을 수 없고 다 사회로 나아가죠. 얼마 전에 고아원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봐봤었는데 사회로 나아간 그 고아들 이제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고아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한번 봐봤습니다. 근데 저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세상에 첫 발을 딛고 나가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뭐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힘들면 전화해서 엄마 힘들어, 엄마 외로워, 뭐 배고파 뭐라도 투정할 수 있는데 그 고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힘들 때 전화하는데 전화할 대상이 없대요. 전화할 대상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 떠나가면 내가 힘들어도 외로워도 괴로워도 내가 전화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저 고아와 같은데 주님 떠나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 내가 외로울 때 전화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 내가 괴로울 때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 이 자체는 너무너무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큰 복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아가 왜 가장 불쌍한지 아십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도 외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면 저희 고아와 같은데요, 예수님 떠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아까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아까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그래요.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곁에 오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오도록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보혜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혜사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보혜사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인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떠나가면 우리 고아되는 건데 주님 떠나가지 마세요. 주님 떠나가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주님 떠나가지 마세요. 주님 떠나가면 나 못 사는데 떠나가지 마세요. 아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보혜사라는 게 지금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부분들은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어떤 보혜사냐면 이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보혜사인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줬다라는 이 말 속에서는 이미 보혜사가 있다라는 걸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된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원죄를 짓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절망과 질병의 정으로서 종으로서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절대적으로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보다도 사망에 묶여져 있는 내가 이겨나올 수 있을 능력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죄에 묶여져 있는 내가 죄를 풀어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를 묶고 있으면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끄집어내게 돼 있습니다.
저주가 우리를 묶고 있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저주나 죄의 저주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망과 저주와 질병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사망에 묶여져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분,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으실 때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똑같이 이 공간 안에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분명히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천국을 듣기는 듣지만 믿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기 전에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혜사를 만나서 사망에 있어서 죄악에 있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의지할 대상을 다시금 보내줄게.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몸, 그 몸 가운데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칙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속의 은혜라는 부분들은 구약시대 때 인간이 죽어야 되지만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없이 했다라고 쳐줄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 잡아서 죽이는 그 제사는 그게 영원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범한 죄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적인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왜? 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고아와 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하는데, 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시면 바람과 같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의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난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분들이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만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분이 뉴질랜드 오시려면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는 그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의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고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뉴질랜드에도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함께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보혜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고아처럼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없이 힘들게 외롭게 고독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섰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왜? 죽을까봐 두려워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서 무엇보다도 성령,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저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문장고고 기도하던 저들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두 번째 보혜사이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 돕는 부분들을 단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포커스 맞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그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보혜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없는 게,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죄악에 묶여져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천국에 가시고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 보혜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지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마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캄캄한 밤에 이게 물건을 찾으려고 방 안을 찾아보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캄캄한 방에
어디 있지 라는 부분들은 안 보여요. 그러나 불이 딱 켜지면 아 핸드폰은 여기 있었구나, 아 물컵은 여기 있었고 노트는 여기 있었구나 다 보여주시,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죄로 말미암아서 깜깜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죄로 말미암아서 막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고,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복이고 큰 복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다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영생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죽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혜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두 번째 보혜사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다 경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여러분들을 돕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돕기 위해 오신 그 보혜사를 밀쳐내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돕기에 오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건 수학을 100점 맞고 영어를 100점 맞고 아니면 좋은 대기업에서 100점 맞아서 취직하는 그 이상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물론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면서 인생살면서 알아야 될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것만 제대로 알면 그 나머지 인생은 죄를 알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을 알게 하시는 그 보혜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옆집 아저씨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들, 딸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거든요. 죄가 무엇인데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뭐가 천국 가는 의인데요? 내 행위가 천국 가는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이 부분들을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만 확실하게 알았다면, 의만 확실하게 알았다면, 심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임하는지 확실하게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또한도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받아야 되는 이 경외한다라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은 우리가 건달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아닌 거라. 너무너무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볼 수 없는, 감히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모든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혜사 하나님의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 여러분, 보혜사 성령,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실 우리 사랑하고 싶죠. 희락하고 싶고 화평하고 싶고 오래 참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그 보혜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죄악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성령의 역사는 바로 능력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인데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 살겠어요, 연약해요,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보혜사이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면 살수록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오늘 보혜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보혜사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오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돕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도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그러고 나서 나를 돕기 위해 오신 그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